TF팀 케플러너를 기획했습니다. 오! Let's go! Let's go! 저희가 이제 구제 상사를 갈 거예요. 완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무조건 어울려. 이뻐! 진짜 이쁜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왔으니까 섭외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 있는 노래 한 소절. 와짜자자! 아이! 아이! 전화, 전화 왔어? 네, 안녕하세요. 저 디데 조교인데요. 죄송한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네. 그 주소 전달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팀! Let's go! 출발한 거예요? 제발 노래할 때 타지 말아요. 널스, 널스가. 안 탔으면 좋겠다. 이건가? 여기서인가? 이곳은 5이동 서울 아파트입니다. 4월 10일 케플러가 곧 컴백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려요. 언덕지롱. 이럴 수가. 우리밖에 없지. 이럴 수, 이럴 수가. 여기서 근데 이번 정거장에서 타야 윤희 씨의 노래를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아쉽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트로트에는 진성, 케이팝에는 케플러! 잘한다. 잘하는데? 너 왜 이렇게 잘해? 이랜드 타는 거 아니야? 제발 타주세요. 진성대와 사거리. 지금 한국에서 발표했던 마스크 착용 포인트. 이번 정류소는 진성빌라 사거리입니다.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트로트에는 진성, 케이팝에는 케플러. 케이팝에는 케플러. 케플러 잘 들어. 제발. 진짜 잘 들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다. 아이인가? 나는? 난 아닌 것 같아. 난 좀 아이야. 데려오면 이빨을 부탁. 응, 여기 이쁘지요, 다시. 아, 맞아요. 잘 보인다. 터진다, 터진다. 참 많은데? 케플러 아시나요? 아신데, 아신데. 그걸 물어보기나 끝났네. 나 어떻게? 저도 해야 되겠어. 이번 정류소는 수유이로 주유소에서 우유 시장입니다. 나요? 언니? 나요. 여러분의 신전석 주민이 되고 싶은 케플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홍보팀입니다. 저.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뮤비 보고 계셔. 진짜? IT 두유 보고 계시는데? 성공이다. 그치. 성공이다. 우리 아니지. 우리 아니지. 케플러입니다. 아, 현아. 저기 앞에서 아이들 뮤비 보고 계세요. 시장 맛집은 상급시장. 퍼포먼스 맛집은 케플러.
네, 케플러는 2022년 1월 3일 데뷔한 여자 아이돌 그룹이고요. 걸스플래닛 999라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멤버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반가워. 무슨 촬영했어? 저희 4월 10일에 컴백을 해서 홍보차 저기 저 그림에 있는 몇 명이야? 9명입니다. 9명? 네. 축하해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아이고. 아이고. 주변에 케플러 아시는 분들 계시면 3월 10일이라고 전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케플러를 그거 알아줘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이번 경례는 평창 파출소입니다. 4월 10일에 케플러가 여러분의 마음을 훔치러 갑니다. 후디문입니다. 케플러를 향한 입구는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진 한나입니다. 인간 쿠키 최유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이번 경례는 현대 아파트입니다. 홍삼보다 더 큰 에너지를 채워줄 케플러의 신곡 케플러 노래로 기력 보충하세요. 동신병원입니다. 동신병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줬어요. 쪽지 받았어요. 헐 귀여워. 헐. 케플러 다양 체험 맛으로 꼬맹 축하해요. 4월 10일 걸프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음 다치지만 오래 했으면 이번 컴백 끝나세요. 언니 팬 제가 달아주셨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받았어요 지금. 저 지금 사진 찍어서 아 너무나 줘. 하나 둘 셋.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정말 감동이야. 너무 감동이야. 자신감 붙었어. 예스. 여러분의 심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케플러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뒤에서 같이 해주셨어. 어 감사합니다. 혹시 케플러 아세요? 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그 노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니라 케플러가 4월 10일에 컴백을 하거든요. 많이 들어주세요.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류소는 연희 교차로입니다. 케플러가 인형이 되어주시지 않으시네요. 4월 10일 케플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제 너무 쉬겠다. 몇월 며칠이라고 했죠? 4월 10일이요. 완벽합니다. 4월 10일에 뭐 하실 건가요? 저 케플러 누나. 아, 감동. 정열이 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번 정류소는 광흥산역 서강동 주민센터입니다. 광활한 바다만큼 여러분을 사랑하는 케플러. 케플러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좀 달라요. 네. 어떤 느낌이라고 설명해야 될까? 예쁘고 시크. 아, 예쁘고 시크. 기대해주세요. 아, 진짜요? 아주 행복하실 거예요. 이제 끝나간다. 저 버스 타고 한 바퀴 투어 돈 기분이에요.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케플러를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맞아. 고생했다, 우리. 응. 홍보도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편집장님을 만나러 에스코어 합시다. 아, 누가 있을까? 여긴 대학교가 아니잖아.
우리 학교 축제 미팅을 여기서 카페에서? 하는 건가? 누구세요? 뭐지? 우와.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 어! 이게 뭐야? 어! 어! 저분, 저분! 어, 교수님? 이게 뭐야? 내가 아! 보고 싶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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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악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캐플러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 딩제 조교 벙철이라고 합니다. 벙철님? 네, 벙철이요, 벙철. 벙철님? 벙철. 벙철. 한 명씩 말해보세요, 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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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왜 벙철이. 네. 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날아오다가 그 날개가 아파서 숭실대학교까지 못 가고 이곳에 착지를 했습니다. 네,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케플러 소속사 직원들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매니지먼트 팀입니다. 케플러랑 똑같이 생겼네요. 원래 케플러 매니저가 이제 케플러랑 좀 닮았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예쁘다는 소리죠. 뭐 명함이라도 없나요? 뭐 명함이라도 없나요? 아, 명함! 없는데? 저희가 서울 저희 숭실대 명함 저희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명함을 끝나고 줘요? 네, 저희 얼굴이 명함이라서.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면 뭐 각자 어떤 부서에 계신 직원이신 건가요? 저희 세 명 다 매니지먼트 팀 부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누가 대장이에요? 어, 여기 진대장 진이라고 합니다. 진이? 네. 그러면 옆에는요? 저 은이입니다. 은이? 네. 옆에는요? 반짝반짝 빛나는 써니입니다. 써니? 써니. 아, 그렇게 또 하시는 거구나. 네. 아무튼 뭐 일단 넘어갈게요. 구체적인 뭐 설정은 없는 건가요? 저는 MZ 세대. 아, MZ 세대시구나.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살이고요. 아! 어? 어? 어, 그럼 제가 먹네. 25살이시고 옆에 분은요? 은이는? 전 20살입니다. 20살이시고? 그 옆에? 전 19살입니다. 아,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데구나, 여기가. 아, 그렇군요. 젊은 나이 팀장을 달았어. 아, 그 제가 알기로는 대학 축제에 출연하기 위해서 홍보 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사실 우리 딩대는 대학생이 무려 25만 명이 넘는 탈대학급 대학교거든요. 와. 보통 만 명이 넘는 대학교가 없어요, 잘. 그죠? 대학생들이. 아마 인서울에 있는 대학생을 다 합쳐도 25만이 안 될 텐데, 25만 대학교거든요. 그 조교를 하고 있는 저조차 핫셀럽 부엉이입니다. 우리 딩대랑 함께하기가 그 쉽지가 않을 거예요. 네. 아, 네.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 축제에 섭외되려면은, 축제 아이디어부터 내놔야 돼요. 축제 아이디어부터 내놔야 돼요. 아, 진짜요? 아, 내놔야 네. 돼요. 어떤 축제로 할 건지 네. 아이디어가 좀 있으신가요? 진대. 지금 네. 보니까 뭐... 그 아무래도 MZ세대? 그 써니님이 좀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아이디어 많죠. 아이디어 너무 많은데 네. 일단은 딩대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조류? 조류? 조류! 조류! 조류 느낌이니까 딩대가 조류 느낌이라고요? 야, 이거 아예 안 봤는데 아, 부엉이시니까 네, 제가 부엉이죠. 저희 다 같이 한번 심야 괴담에 뭐 이런 걸 같이 읽어주고 하는 건 어떨까? 아, 저는 낮에 활동해요. 오, 네. 부엉이도 나중에 낮에 야행성이 아니구나. 네네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날아볼까요? 오. 아, 나이 다 사실 우리 딩대는 네. 그 교수님이 코끼리예요. 아, 아 네. 동물원이구나. 동물원? 동물원? 지금 동물원이라 그랬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니. 지금 딩대. 지금 MZ 세대라고 뭔만 잔뜩 뿌리고 지금. 위대한 딩대. 목에 그 청진기 뭐야, 이거? 위대한 딩대. 어? 양말 내려 신고 말이야. 동물원이라 그랬죠, 지금? 제 이거 패션이에요. 아, 패션이에요? 요즘 시대에. 아, 저 잘 몰라가지고. 자,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네. 대장님은요? 찐이. 저는 일단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부엉이 네. 분들도 계시고, 코끼리 분들도 계시고. 아니, 부엉이랑 코끼리 한 마리씩이라니까요, 자꾸. 딩대를 동물원을 만들어요. 딩대생들은 다 사람이에요. 닌겐이에요, 닌겐. 아, 다 사람인데. 네.
뭐 전혀 모르니까 이거 뭐. 뭐 아무튼. 네.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지니님.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하루 종일 축제를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2부 네. 2부! 아 2부 2부! 2부 2부! 2부. 아 그렇게 하루 종일 하는 걸로? 둘 다 케플러를 초대하는 거죠. 네. 아 케플러를 초대해서? 네. 아 하루 종일도 혹시 가능하신가요? 네 물론이죠. 24시간 네. 공연이 가능하다고요? 네. 24시간! 아, 그럼요. 야 태양의 서커스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그죠. 그 사실 저희는 조회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조회수를 올리려면은 네. 독특한 무대가 필요합니다. 네. 혹시 그런 것들 좀 준비된 게 있을까요? 팬분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저희가 와다다 노래 중에 이 부분이 정말 쉽거든요. 아, 네네네. 그래서 무대하기 전에 다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다 같이 소통을 하면 아, 좋을 거다. 네. 뭐가 얼마나 배워야 되는데요? 30초면 충분합니다. 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알려주세요. 자, 동그랗게 해주시고요. 아, 막혔는데요? 막혔는데요? 그러면 그냥 자, 고개만 자, 이렇게 까딱까딱. 손을 C를 만들고 손이 이래가 손이 이래가 손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렇게 굴릴 줄 아시나요? 아, 어디를 손을 이렇게? 네네네! 그거예요! 손을 이렇게? 네네네! 그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다 잘하신다. 귀엽다. 야, 또 은희님은 또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 좀 독특한 무대 할 수 있는 거. 아, 독특한 무대요? 네. 뭐, 댄스 배틀을 댄스 배틀이요? 댄스 배틀 하면 누구랑 댄스 배틀을 해요? 네 교수님과 함께 아 교수님이랑 댄스 배틀을 한다고요? 네 야 쉽지 않을 텐데요 네 케플러는요 네. 어느 누가 춤을 추라고 네, 해도 다 잘 추는 그룹이라서 맞아요 아하 저도 정말 케플러 팬인데 다들 정말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맞아요 케플러 매니저들도 춤을 잘 추는데 매니저가 춤을 잘 춰요? 네, 네. 매니저 중에 누가 제일 잘 추나요? 우리 은희 씨가 은희 씨가 매니저 중에서는 가장 춤을 잘 추시는구나 근데 그 또 특색 있는 무대가 저희는 필요하거든요 네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춤 중에 좀 특색 있는 춤이 있나요? 특색 있는 춤이요? 예 무슨 춤을 부엉이 춤 한번 부엉이 춤이 돼요? 부엉이 춤이요 그럼 혹시 네.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부엉이 춤이요? 그 제가 비트를 좀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뭐 어떻게 몇 비트로 넣어드려요? BPM만 말해주세요. 빠르게 하실수록 빠르게 왜 때리신 거예요? 살짝 매력 포인트 매력 포인트 아, 야 장난 아니네요 야 이렇게나 춤을 잘 추는데 일개 직원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야 멤버들은 또 얼마나 잘 출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리고 멤버 영은 씨가 네. 디제잉을 좀 하실 줄 알아가지고 아! 디제잉을 좀 하실 줄 알아가지고 아! 디제잉을 해주실 겁니다 아 영은님 너무 잘 알죠? 그쵸? 난생 처음 들어보는 거긴 한데 그분 네. 디제잉 그 내가 알기로는 우리 예선님이 디제잉처럼 입고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네. 아 영은님이 또 디제잉을 네, 하시는구나 영은 씨가 꽤 잘합니다 유진님은 뭘 잘하세요 그러면? 유진 씨는 다 잘하죠 이제 입담. MC 담당을 멘트. 해가지고 얼굴도 잘하죠 아 얼굴을 잘한다? 얼굴을 잘한다 아 얼굴이랑 멘트 담당이시구나 네. 다 잘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유진님은 딱히 잘하시는 게 없나 보네요 애교 잘해요 그 친구가 애교하면 아 어떤 애교를 혹시 잘하세요? 찐이님이 또 담당이니까 잘 아실 것 같은데 아 제가요? 네 잠시만요 빨강 파랑 노랑 탈크만 솜사탕 야 너무 잘하는데? 정말 똑같네요 리리코님이랑
혹시 또 다른 개인기를 갖고 계신 직원분이 계신가요? 그 채연이라는 멤버가 아, 예. 짱구 성대모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아 그걸 은희님이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럼요 당연하죠. 아. 제가요? 제가요? 아니면은 그 짱구의 네. 동생. 짱구의 동생? 짱아. 짱아. 짱아 어떠십니까? 말 못하는 친구. 그러면 짱구랑 짱아랑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짱구랑 짱아랑 대화를 한다고요? 네. 어, 짱구야. 짱구야. 에 짱아야 에 짱아야 뭐해? 아 따따따따따따 짱아야 그러면 안 돼. 야 이 너무 잘하시네. 야 야 저는 봉숭아학당 보는 줄 알았어요. 야 다들 개인기가 어떻게 직원분들이 이렇게 재밌는 개인기가 많으시지? 축제에서 이제 개인기 같은 것도 많이 해도 좋겠네요. 어, 멤버들이 지금은 아주 조금 소수를 좀 보여준 거거든요. 아주 조금? 아 조금만 보여준 거예요. 네, 조금만 보여준 거. 근데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여건상 그 축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축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냥 저처럼 조교로 시작을 해야 돼요. 아, 조교 좋죠. 좋죠. 아, 일단은 저희 딩대 한번 나와 보시고. 네. 네.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좋아요. 그 저희가 네. 그 분기마다 하는 엄청 커다란 쇼가 있거든요. 오. 벙철쇼라고. 벙철쇼. 그게 지금 그 나와서 한번 또 얘기하시면서 저희 좋은 시간 가져보자 한번. 좋아요. 어떨까요? 그러면 좋아요, 그거 나가면은 조교에서 올라갈 수 있나요? 아 올라갈 수 있죠. 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사장까지 갈 수 있어요. 저희 조회수가 깡패예요. 아 오케이. 케플러가 이제 케플러가 나와서 더 높은 조회수 찍으면은 네. 케플러가 딩대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아 좋아. 브라보. 25만 명 그냥 가져가는 겁니다. 오 멋지다. 케플러 채널도 따로 있나요? 네 따로 있어요. 구독자가 얼마나 되시죠? 어마어마합니다. 뭐 어느 정도인데요? 25만 넘어요? 몇 만인데? 236만 명입니다. 자, 선생님들. 자, 선생님들. 저도 한번 케플러 채널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케플러쇼 어떠십니까? 케플러쇼에 저 한번 초대해 주세요. 케플러쇼. 정말 열가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돈도 안 주셔도 돼요. 그냥 저 거마비만 주세요. 아, 거마비도 안 주셔도 날라올 거니까 그냥. 잠깐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니. 아. 그런 게 아니라. 아, 그게 아니에요. 다음에 일단 먼저 징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끝났는데 명함 주시나요? 명함. 아, 그게 하트로. 아,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 다음에는 저희 네. 딩대 캠퍼스에서 만나요. 좋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제 또 날아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날아가실 수 있어요. 예, 네, 먼저들 가세요. 아, 먼저 가세요. 아, 먼저 가세요. 네. 저희 기다려드릴게요. 아, 저 먼저 가라고요? 네, 네, 먼저 가세요. 자, 혹시 여기 크로마키가 있나요? 아, 아 없죠, 없죠. 어떻게 데려가드릴까요? 자리가 닿나요? 제가 안고 다겠습니다, 뭐.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시동 걸어놓으세요. 네, 바이바이. 저희, 그럼 저희 먼저 가서 시동 걸어놓겠습니다. 네, 시동 걸어놓으세요,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 아, 너무 귀엽다. 떨린다. 그러게요. 오신다. 왔다. 오신다. 왔다. 일어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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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스트를 미영입니다. 샤오팅스랑 마시로씨 찍어봤었던 네네. 케플러 단체로 네네. 호스트를 파보를 찍고 싶어가지고 아, 네네.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컴백하시나요? 네. 아 그래요? 혹시 그러면 뭐 앨범 컨셉이 어떻게 될까요? 컨셉 자체가 사랑에 빠진 소녀들이라는 네. 주제를 담고 있고요. 제목 자체가 약간 아슬아슬 이런 사랑에 대한 그런 네네. 단어가 키 포인트고요. 네, 화보를 찍을 때는 또 좀 그동안 못 봤던 모습까지 좀 더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혹시 뭐 제안하고 싶으신 거나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생각해 온 게 있는데 아, 저희가 생각해 온 게 있는데 아, 약간 시크하고 귀여우면서 고양이 같은? 안무 중에서도 약간 고양이의 발이 드러나는 안무들이 많아서 이러나.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잘 모르겠는데 혹시 뭐가 있어요? 안무 같은 거는 찍어놓은 게?
저희가 조금 짧게 홍보팀에서요? 홍보팀인데 안무를 조금 많이 봐가지고 네. 아 정말요? 네, 세상에 저 홍보팀에서 이렇게 직접 부르신 거 처음 봐요. 노래를 잘 못 부르긴 하지만 아 네네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살짝만 손 동작 조금만 네. 보여드릴까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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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day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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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night 홍보팀이 한 1년 넘게 연습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합이 착착 맞으시네요 진짜 그 고양이 손 동작이 확실히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멤버별로 근데 똑같은 고양이가 아니라 어떤 친구는 조금 더 관능적인 고양이 네. 어떤 친구는 조금 더 귀여운 고양이 네. 이런 식으로 변형해가지고 네. 개인 것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거 샤우팅 씨랑 마시로 씨가 아, 찍었을 네네. 때 영상도 같이 어, 찍었잖아요. 그 Got in your bag입니다. 가방 안을 소개하는 그런 영상.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케플러 단체였어도 뭔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주제를 저희가 기획을요? 네, 생각을 해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케플러가 사랑에 빠진 것? 이라는 주제이고요. 앨범이랑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아,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인터뷰해봅시다. 시로 씨, 칭 씨, 지금 뭘 보고 계신가요? 지금 고양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빠진 게 있다면 고양이일까요? 맞아요. 요즘 고양이 영상 사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힐링, 마음의 힐링. 케플러의 1등 고양이 씨, 고양이 흉내 한 번만 내주세요. 저요? 고양이? 냥? 잘한다. 영은 씨, 뭐 하고 계세요? 원숭이가 딸기 먹는 영상을 보고 있거든요. 아, 요즘 사랑에 빠진 게 원숭이인가요? 네, 전 원숭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가지고. 귀여운 원숭이. 원숭이와 귀여운 영은이. 세현 씨가 사랑에 빠진 게 뭐 있나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웹툰을 보는 걸 좋아해요. 오 저는 무조건 범죄 스릴러. 오 진짜요? 제가 제일 시끄러웠어요. 저희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의 명 대사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 뒷 이야기는 다음 번에. 희애씨가 요즘 사랑에 빠지신 게 뭘까요? 오늘이 아니라 제가 사랑에 빠진 것은 바로 이 리코더입니다. 요즘 제가 되게 즐겨 부르고 있고 이번 기회에 리코더로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들려드릴까요? 좋아요. 오 잘하시는데? 차에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부르고 시끄럽지 않을까요? 가루씨 카루씨! 카루씨! 네? 요즘 어떤 거에 사랑에 빠졌나요? 저요? 저는 요즘 짠! 슈퍼볼 무대 리안나님이군요 요즘은 이 슈퍼볼 무대를 진짜 100번, 1000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따라해주세요, 리안나님 네,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카루 씨. 귀엽네요. 네, 이렇게 멤버들이 사랑에 빠진 걸 이렇게 소개시켜드렸는데 되게 다양하네요. 네, 이 외에도 되게 네. 많이 있어서 네네. 영상 컨텐츠로 나면 재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랑 좀 결을 달리해서 그러면 사랑에 빠진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네. 현장에서 좀 보여주거나 그거랑 그 화보 찍을 때 그런 풀업 같은 것들을 좀 녹여도 예쁠 것 같아요. 아이디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찬스에 왔는데 분묘를 왔습니다. 아까 옷 많이 샀잖아.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하고 바지도 사야 되고 뭔가 안경 이런 거나 포인트 줄 만한 맞아, 그래 맞아. 뭔가 옷이랑 상관없는 것도 너무 많이 있네 맞아, 맞아.
와, 안경 봐봐. 쌓여있어. 바닥에 쌓여있어. 와, 이런 거 DVD. 나 진짜 첫인데. 와, 귀엽다. 많이 봤어. DVD. 응.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야지. 나도 사야지. 내 것도 사야지. 사야지. 아, 이거 뭔 거? 맞아, 맞아. 아, 여기다, 여기. 귀여워. 있네. 와, 진짜 레트로 느낌. 이거 다 샀어. 아, 진짜? 음악 듣는 거. 집에 있었던 거 같은데. 필름 카메라 사고 싶다. 우리 집에도 와, 옛날 장난감 많을 텐데. 카메라 진짜 많아. 이거 옛날 자판기 아니야? 맞아. 자유롭게.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지금 방금 저울려. 왔어. 맞아. 딸기. 나이스. 아! 역시 비주얼 관리 팀. 비주얼 팀. 나이스. 우와, 여기 뭐야? 아, 여기? LP 판. 어. 우와, 우와, 나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어, 일본에 있어. 이걸로 듣는 거랑 핸드폰으로 하는 거 진짜 달라. 여기 팝송. 팝송. 헐. 진짜 유명한 가수인데. 뭐? 어, 다이아나. 중국 가수. 중국? 어. 누구야? 어떻게 읽어? 이름 뭐야? 려더화. 려더화. 어. 잘생기셨다. 진짜. 아, 진짜? 응. 지금도? 계속. 지금도. 나 여기에서 정국 유명한 가수 보는 거 너무 신기해. 어. 너 집에 이거 있는 거야? 응, 근데 저 좀 더 작은 거. 설마 같은 거 들어줄까요? 네, 좋아요. 와. 와, 신기해. 처음 봐. 맞아, 나도 처음 봐. 처음 봐요? 네. 되게 반응이. 고질라. 고질라. 와, 소름 끼쳤어. 나 너무 좋았어. 나 소름 났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잖아. 마음 너무 편해.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는 아 맞지 오늘 뭐였지? 여기 들어가도 되나? 얼마예요? 천 원이야. 천 원 아무거나 천 원. 한 번에 천 원이요? 네. 우와. 천 원. 이거 원피스. 아 누구보다 아무거나 천 원씩. 천 원이면 좋은데? 좋은 거 있나? 좋은 거 있을 것 같아. 이런 빈티지 어때? 귀여워. 이거 봐. 내 옷 사고 싶다. 애기 옷 같아. 이게 제일 많지 않아? 더 예뻐. 이거 합시다. 맞아, 이거 합시다. 오, 멋있다. 나는 이거, 괜찮아. 나도 좋아. 나 그거 해. 제발. 대박인데. 봐봐. 이거 나쁘지 않은데? 입어본 느낌이잖아, 근데. 그쵸? 이거? 이거 어때? 귀여워, 근데 너무 아니,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예쁘나. 빨진옷을 파는 거 다 하는 거야. 아, 나 이런 치마 관심 있는데? 다 사고 싶은 게 달라. 다 달라. 어, 이건 나쁘지 않은데? 봐봐. 오. 나 디자인 없어. 그래. 그냥 이거 할까? 이런 치마 다현 언니 생각나지 않아요? 다현 언니 잘 어울리지 않아? 다현 씨를 위해 찾아본 의상. 위에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디 끌고 있는 거 어때? 사실 이거 남자 거잖아. 이거 이렇게 안 어울려. 야야야, 이거 어때? 우와. 이거 연니. 연니? 연니 잘 어울린다. 연 씨. 아, 진짜요? 어, 감사합니다. 전달해 줄게요.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네, 다른 캐릭터로 다른 캐릭터 있었어요.
진짜요? 아, 진짜요? 전혀 해줄게요. 얼마예요? 4만 원. 진짜 싸. 싸. 그래서 아까 그게 너무 비싼 거 그랬잖아, 나. 그러니까. 둘이 다 2만? 나는 2만? 오케이. 이제 코디하자. 오케이, 렛츠고. 고생많은 비주얼 관리팀. 다시 한번 느껴요. 스타일리스트 선생님 존경합니다. 리스펙트. 리스펙트. 아, 안 되겠어. 나 진짜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뭐야. 자, 빨리 해볼까? 진짜 일단 빨리 하자, 빨리 하자, 빨리 하자. 통로프로다. 아니 근데 꽤 괜찮은 옷 많이 샀어. 뭘까 많이 샀어. 아니 내가 제일 샀다. 마음에 드는 거. 따라라라. 어떻게 입는 이불 거야? 아니야 이불? 나 이거라고 삼겨. 이거 진짜 포기 못했어. 귀여워. 일단 세트 하나씩. 아 이거 벨트? 이거 아니 이불 아니야? 처음에 있을 때 이러지 않았어. 이렇게 되어 있어. 너무 생각했잖아. 새처럼 입히고 싶다고. 새 됐네. 너 진짜 센스 있다. 이게 가든님 아니야? 색깔별로 하자. 핑크. 이거 아니야. 내가 제일 기대하는 아니야. 이렇게 더 예뻐. 이게 더 예뻐. 위에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핑크색인 거 같아. 사실 이거 남자 거잖아. 이게 아주 투명한 바지인데요. 그래 그래. 치마 입으면 치마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이게 또 예뻐. 아니야 이렇게. 세트. 그거 나영 씨한테 올리겠다. 이거. 자기가 입히고 싶은 멤버를 고를까요?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새 느낌으로 갈까요? 새 느낌으로 갈까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키가 크시니까. 네. 네. 이게 또 길어서 샤오팅 씨한테. 그럼 이름? 그쵸? 샤오팅 씨 그곳에. 오케이, 오케이. 샤오팅. 샤오팅. 고마워. 오케이. 그다음 히카루 씨는? 히카루 씨 그럼 이걸로 갈까? 히카루 씨? 핑크. 이거 많이 봐서 맞아요. 이런 컨셉이 많이 봤어. 아니면 이거? 저도 보고 싶어요. 이거 입는 거. 네. 맞아. 이거 아, 그래 그래. 어 좋아요. 따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전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전 새로운 스타일을 도전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아, 이거 아니 이거. 새롭게 가자. 아니 그런 느낌 말고. 근데 새로운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아 근데 이 스타일 항상 희니바이 첫끼 많이 입으시니까 맞아. 이런 건 안 돼요. 이거 괜찮아요? 네. 잘 어울릴 것 같나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 희애 씨도 잘 소화할 수 맞아, 있어서. 맞아요. 저 근데 색다른 도전을 지금 지금 처음 것 같아요. 처음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자 이거. 네. 가자. 다음 차원. 응. 어울릴 것 같네요. 완전 나이스. 아주 나이스. 다현 씨는 이런 스타일 많이 많이 입어. 맞아. 다현 씨, 다현 씨, 다현 씨. 다현까지. 어, 다현 씨. 예서 씨 이런 거 많이 입어서. 맞아. 유진 씨한테 한번 좀 입혀보고 싶어. 이거 없으면 어떡해? 와, 근데 어떡해? 원피스 뒤에 봐봐요. 큰일 났어요. 뭐? 아니 여기 잡으면 되잖아 이렇게. 해봐. 운동! 운동이 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앞모습하기 안무이니까. 맞아. 누가? 오늘 캣플러 멤버들 못 온대요. 왜요? 스케줄 때문에 못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 직업분들끼리 한번 피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저희 좀 이따 TF팀하고 회식 자리가 있잖아요. 네. 와서 자기 체형에 맞는 옷을 골라서 입고 회식 장소에 모이는 게 어떨까요? 그쵸. 우리 아홉 명이고. 그럼 나랑 샤오팅 씨 몸 비슷하니까 샤오팅 씨 입을 거 가요? 저는 키가 히카루 씨랑 비슷해서. 비슷해. 비슷해서? 네. 조금 비슷해서 이거 히카루 씨 거 입어볼게요. 뭐 더럽지 않아, 나? 근데 곰팡이 있는 거. 뭐라고? 아니, 너. 쪘어. 또 쪘어. 이게 동료의 맛입니다. 아, 이것도 빈티지. 빈티지. 그러면 더 싸였는데. 이거 비쌌는데. 얼마였지? 4만 원? 4만 원. 4만? 뭐 어때?
아, TF팀한테 연락을. 네, 해볼게요. 맞아, 맞아. 여러분, 뭐예요? 뭐인데요? 오케이, 가자. 가자. 언니 손 이렇게 해볼까요? 새 오는 컨셉 새? 네. 오케이. 날아가자. 5, 6, 7, 8. 와. 여기 앉을래요? 에이. 아, 맛있는 냄새. 어쨌든. TF 팀들이 어떻게 입을지 궁금하다. 맞아. 언제 와? 저 뭐야? 여기 옷이 있다는 얘기 듣고 왔는데. 어허. 저 뭔가. 이거 누구 거야? 아. 명은? 띠가 어디가 옷이야? 이렇게 하나 둘 셋. 저 다 바지만 입어요? 바지. 이게 옷인가? 이거예요? 나이스. 아싸. 아싸. 나는 영은 언니보단 낫다고 생각해. 야, 아, 영, 은희 언니보단 낫다고 생각해. 이런 거 회식을 먹는, 회식을 간다고? 전 이런 거 고기 구워요. 야, 어떡해, 진짜. 그러니까. 와, 너무했다. 와, 제발 저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 어떻게 이런 색깔을. 저는 다현님이랑 비슷하니까 다현님 거 입을게요. 전 채연님 거 입으면 되겠죠? 잠깐만. 제발. 와, 이거 뭐야? 혹시 좀 이거 괜찮나요? 잠시만. 자전거 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현님 불쌍한데? 아, 이거, 아, 저 이거 알아요. 구운 삼겹살? 네. 혹시 삼추? 입을 건 다현님만. 혹시 쌈장? 회식! 이거 뭐야? 완벽한 회식룩. 완벽한 회식룩이네. 왔다. 왔어. 두근두근두근. 안녕하세요. 컴온. 로니, 로니님. 와, 로니 무슨 일이야? 멤버들한테 너무 사랑받겠다. 와. 와. 저러고 무대 올라가도 되겠다. 당신들 지금 정상적인 옷들 입고 지금. 안녕하세요. 한번 걸어가 볼까요? 연희님 5, 6, 7, 8. 오, 되게 멋있습니다. 로니 씨가 잘 소화했어요. 잘 소화했어, 진짜 맞아. 잘 소화했습니다. 나 사랑해. 한 자만 갈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앉으시죠, 앉으시죠. 사람들 보면 밥맛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절로 앉을까요? 언제와? 매니지먼트 팀 열심히 일하고 오시나 보네. 되게 이끼 같으시다. 열심히 일하고 오시나 보네. 되게 이끼 같으시다. 그렇죠, 뭔가 무슨 같은. 말씀이시죠? 곰팡이. 마리모, 마리모. 썬, 아니 그 멤버 예서 씨가 키우는 마리모랑. 마리모래 언니. 닮았어. 어? 언니? 어? 어머! 좀 예쁜데? 여기 되게 스포티하다. 은희 씨 너무 섹시하세요. 은희 씨 너무 섹시해요. 가렸어요. 전 영은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렸습니다. 써니 씨 잘 어울린다. 고마워요. 5, 6, 7, 8. 진희 씨 안 가요. 아쉬워. 5, 6, 7, 8.
레슨. 아, 고생했어. 의상 어떠세요, 다들? 저는 뭔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왜요? 전체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전체적으로. 아,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전체적인 무드가 너무 다 다르지 않나. 아, 일부러 그래도 팀인데. 예수 씨는 항상 빨간색 옷을 입으니까. 마시로 씨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시로 씨한테 진짜 잘 떠올릴 것 같아요. 잘 떠. 조용히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 세라 씨가 초록색을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안 입어봤던 그거. 괜찮아요? 전 마음에 들어요. 잘 어울려. 전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그 유진 씨가 평소에 핑크색을 많이 입지. 맞아요. 그래서. 저 핑크를 좋아해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고기를 구워볼까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제 먹는 거예요? 지니님, 저 우와! 한창살. 좋아. 공주 컨셉 좀 맞아. 왕자 이렇게. 왕자 끝났다. 어쩌면. 괜찮아요? 열심히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이런 보람이 있다. 홍보팀 오늘 어땠어요? 뭐 저희 생각보다. 케플러를 알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진짜? 네. 아니, 대학교에 갔을 때도 케플러를 다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앨범 나온 것도 아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자석에서 아이돌 도 유 뮤비를 보시더라고요. 저희가 하도 4월 10일, 4월 10일 해서 다 외우셨더라고요. 맞아, 맞아. 아주 열일을 했죠. 홍보팀 고생 많이 했네.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홍보팀이 있는 거고. 메이비 모션 팀은 어땠어요? 저희는 케플러가 대학 축제에 꼭 붙기 위해서 춤도 보여드리고 노래도 하고 개인기도 했습니다. 평범한 대학교만 미팅한 게 아니거든요. 어? 어디 가셨어요? 부엉이 조교님이 이제 운영하시는 딩대를 갔는데 조교로 한번 케플러가 나오기로 했어요. 오, 멋있다 케플러. 그러게요. 다들 뭘 많이 했네. 그러니까. 비주얼 팀 오늘 물어보자마자 이 옷을 사러 가셨겠죠? 옛날에 종묘로 가본 적이 있는데 옷 하나 건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아. 되게 종류가 많더라고요, 회사. 그래서 더 고민해. 케플러를 위해 진짜 엄청 달렸어.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라 아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렇게 만나서 좋았어요. 종종 회사에서 뵈요. 이번 활동은 잘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되지 않을까요? 6개월 만에 판매. 다들 노래 들어보셨어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래, 개인적으로 이번 노래는 퍼포먼스가 더 잘 맞아야 노래가 더 잘 들릴 것 같아서 퍼포먼스 위주로 연습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더 부족했던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활동. 좋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맞아. 짠, 한번 해볼까요?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우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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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Keplerum Good! 이제 케플러만 잘하면 돼. 이게 시작이다. 느낀 게 뭐든 자신감을 가져라. 맞아. 제가 오늘 제 성격에 맞지 않는 먼저 말 걸기를 모르는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했어. 케플러 아시나요? 케플러 아세요? 열심히 살자. 케플러를 위해 뭐든 할 수 있다. 케플러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열심히 달려주시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만큼 같이 으쌰으쌰으쌰으쌰 위로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좋습니다. 귀엽네요. 우리 내일도 각자 맡은 업무 잘 하고
내일도 열심히 일합시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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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멤버들 관리 잘 받고 있어요. 매니저님. 저희 어때요 지금? 저희 어때요 지금? 어, 뭐 괜찮아요? 효과 있는 것 같아? 완전 반장. 관리 좀 잡아주세요. 원래가 나가잖아요. 이거 쌀벌레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어요? 전 매니저니까요. 곧 컴백이니까 몸 관리 아프지 말고 계속 컴백 전까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응. 흙 좀 더 퍼주세요. 흙 좀 더 퍼주세요. 발꿈치락 거리고 있어. 고마워요. 움직이지 마세요. 여섯 씨. 오케이. 잘 갖고 오세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너랑 바라보는 풍경이 좋아 모래소를 담는 거울같이